여기는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을 넣고, 요거 여주를 한번 살짝 데쳐서 이렇게 살짝 데쳐서 이제 볶을 겁니다. 한번 뒤적거려서 바글바글 끓으면 한 조금 있다가 찬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여기다가 요 파를 넣고 파기름을 살짝 낸 다음에 여기다가 돼지고기가 지금 얼었던 거라 가지고 약간 물이 기름이 튑니다. 살살살 얇게 썰은 돼지고기를 볶아요. 돼지고기를 살짝 볶은 다음에 요거 데친 거를 넣고 살살살 데쳐서 소금 넣고 마늘 넣고 잠깐만 볶으면 됩니다. 요거는 데친 거고, 그리고 생 거를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오래 볶을 필요는 없어요. 아삭아삭하게 완성입니다. 소태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계란을 볶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볶은 다음 먼저 덜어내놓고, 다시 기름을 조금 두른 다음, 파 있는 거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살짝 데친 요소를 이렇게 먼저 볶습니다. 볶을 때 먼저 간을 살짝 세야 합니다. 계란은 볶기 전에 소금 간을 살짝 했거든요. 그런 다음 볶고 놓은 계란을 다시 넣고 이렇게 살살살 볶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부각시가 생각해낸 요리 방법이에요. 요조는 쓰고, 계란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씁쓸한 걸 좋아하는데, 완성!